네 분이요. 각자 구종을 빼는 방법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먼저 황기순 씨 거부터 살펴볼까요? 네. 저는 뭐 쉬워요. 부종은 이제 네. 흔히들 엄마들 때리기도 하고 뭐 네. 또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좀 큰 걸로 이렇게 귀부터 귀도 땡기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선생님? 예, 그 잠시 여쭤봐요. 네. 그리고 이제 뱃살 또 뱃살이 제가 배가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배도 전 진짜 이걸 좀 몇 개 이렇게 꼽고 있으면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아요. 좀 문명의 혜택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 평상시에 좋으니까. 너무 아프다. 잡아떼니까. 살살하시고요. 김태아 씨가 궁금해요. 저는 네. 사실 이 부종 크림을 좀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마사지. 네. 오늘 또 본의 아니게 또 각선미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운전하셨나요? 예. 자기 놀래지 마. 여기 다리 있잖아요. 예. 여기 예. 부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크림을 쭉 짜가지고 마사지를 이렇게 해줍니다. 네. 아니 근데 다리가 진짜 부종이 있어 보여. 제목 크림 아니죠? 아니에요. 예. 부종이 심할 때는 이렇게 누르면 꾹꾹 들어가 있잖아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 계속 눌러주면은 그게 좀 덜해지면서. 붓기가 좀 빠진. 눌러보세요. 네. 안 들어가네, 손가락이. 너무 부어가지고. 아니, 자기도 좀 부은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좀 부었네요. 괜히 술 많이 먹었어요. 저 찍은 날 전날 술 많이 먹었어요. 발라줘야 돼, 이렇게. 네, 김세아 씨, 저 좀 그만 좀 내버려 주세요. 저는 이제 지압 슬리퍼를 신어요. 지압? 네. 왜냐면 이게 지압도 되면서 이 붓기가 좀 빠지고 훨씬 느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저기 그거 잠깐 신고 네. 발레 갔다 올 수 있어요? 아 제가요? 아 네. 그럼요. 그래요? 아니, 참... 보기만 해도 아픈데. 아유, 아파라. 이거 다시 이거 그냥 이렇게 괜찮아. 대박. 아프지 않나요? 너무 시원해요 지금. 쩍뚝 뚫으시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발가락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꿈치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진짜 궁금한 게 미애 씨는 네. 장화를 하셨나요? 뭔가 이게? 네. 네. 저는 이게 조격장화거든요. 네. 조격장화. 이제 뭐 일이며 뭐 육아며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발이 붙는 것 같으면 조격장화를 신고 조격을 합니다. 아, 그럼 혹시 남편이 따뜻한 물 이렇게 받아놓고 제가 너무... 봤습니다. 아, 직접.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네,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사이사색 부종 빼기 비법 우리가 한번 배워봤는데 네. 대한호 선생님 네네. 검증해 주시죠. 일단은 그 부종을 빼기 위해서 저는 제일 좋은 방식을 쓰시는 건 일단 정맥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조격을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발 쪽으로 열이 멀리면서 이제 머리가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붓기가 빠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계신 이제 황기순 씨는 제가 정말 팬이고 어릴 때부터 저도 많이 따라했는데요. 네. 정말 아쉽게도 네. 저 족집게는 척 보고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오히려 피부 쪽에 조금 자극을 주고 일시적으로 뭔가 눌리니까 좀 피부가 수축이 되면서 붓기가 빠졌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래.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피부를 상하게 하고 근육을 상하게 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 많이 따라하셨다고요? 그럼요. 척 보면 아닙니다. 척 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김세아 씨가 사용했던 다리 전용 피부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의학적 증거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마사지 효과로 이 부종이 일부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석구 씨가 사용하셨던 지압 슬리퍼 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혈액이 이제 순환되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신고 저렇게 막 뛰어다닌다든지 네. 그러면 족저 근막염 같은 부작용을 이렇게